자, 여러분들 이제 프로 도전을 앞으로 하실 분들이 여기도 계실지 모르는데, 자,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뭐 본인이 색깔이 진하고 막 개성이 넘치고 이런 선수들보다는 약점이 없이 무난한 선수들입니다. 밸런스가 좋은 선수들, 좀 재미없는 몸을 가진 선수들이 프로가 되기는 더 좋아요. 아, 어디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, 그렇다고 어디가 나쁜 때도 딱히 없네? 이런 재미없는 사람들이 프로가 돼요.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넘어갈 때는 그래요. 가능성을 심사하거든요.